이제 딸이 재산이에요. 딸이 재산. 네. 다시. 저 빨리 결혼해서 저런 딸 낳고 싶어요. 어, 딸을 먼저 낳고 결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리를 정말 만들어봐야 되겠는데 네.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만들 요리는요, 바베큐 베이비 립인데요.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외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간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베큐 베이비 립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네. 먹다 보면요, 레스토랑 가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는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러니까. 베이비 립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립을 이제 할 건데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미리 조금 전처리를 해놨어요. 네. 바베큐 베이비 립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재료들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바베큐 소스에서 제일 중요한 맛을 내는 바베큐 이제 소스인데 저는 이제 시판하는 걸 이제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바베큐 그 훈연의 맛을 집에서 일반적으로 내시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판용 소스를 준비하긴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좀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요리를 하는 거니까 다른 부재료들과 함께 이렇게 좀 그 비율 좀 맞춰서 더 네. 맛있는 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흑설탕이에요. 단맛은 주지만 네. 예. 좀 더 색깔도 좀 진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흑설탕을 준비했어요. 제가 흑설탕도 못 알아본 게 흑설탕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네. 이게 뭔가 새로운 양념의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흑설탕일 뿐이었네요. 네. 네. 그리고 월계수잎도 있고 네. 그쵸? 네. 이 소스는 뭔가요? 잼 같은데요? 아 예, 이건 딸기잼인데요. 아, 네. 단맛을 좀 내주긴 하지만 그 과일의 깊은 맛을 좀 더 내주기 위해서 딸기잼을 넣었어요. 네, 한번 그냥 제가 짚고 한번 넘어가기 네. 위해서 여쭤봤지 제가 몰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바베큐 립을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사오시면 피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최소한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는데 그 물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핏물이 빠지면서 빨개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갈아주시면서 1시간 정도 넘게 좀 그 찬물에 좀 담가 놨다가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고요. 핏물을 제거를 제대로 안 하시면 고기에서 누린내가 계속 나게 돼요. 네. 그래서 조리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꼭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곧바로 굽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삶아서 할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재료를 준비했어요. 짠짠. 예. 네. 그냥 맹물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혹시 모르는 그런 누린내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향신 야채들을 준비를 하는데 네. 뭐 대파하고 또 양파 그리고 통후추, 그리고 월계수잎, 그리고 이거는 청주예요. 아~ 예. 집에서 혹시 드시던 아무 소주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되거든요. 아까서 물인 예. 줄 알고 마실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끓이면 끓었을 때 얘를 이제 다 넣고요. 네. 그리고 나서 베이비립을 넣고 한 20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삶아낸 게 이제 요거죠. 힘없이 외우셨어요? 아니, 외우셨어요? 선희 씨 이거 우린 자료 드신다는 거 상상한 거죠. 안주빨 갖고 와, 안주. 막 이러면서 방송하시고 상상하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다 됐으면 이제 요게 있고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짠. 자, 일단 소스팬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네. 물만 핏물만 빼서 끓인 상태인가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네. 얘가 이제 그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까먹었네요. 네. 그 불순물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해요. 네. 예.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빡빡빡. 예, 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닦아만 주시면 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아. 예.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게 손질은 일단 누구나 할 수 네. 있는 그런 저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 아 네. 그렇죠.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네. 네, 요리. 네. 네. 네 이렇게 손질이 다 립 손질이 다 되면은 이제 소스를 만들어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베큐 소스인데요. 숟가락 여기 이제 뭐 드릴까요? 요거 드릴까요? 간짠. 네. 요거네. 네.
저희 바베큐 소스를 저도 그냥 대형 마트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브랜드마다 그 당도나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저는 힌트를 드리자면 소가 그려져 있는 제품을 샀어요. 저 그거 뭔지 네,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가 그려져 있는 소스를 네. 식판용 소스를 네. 다른 거 쓰실 경우에는 조금 레시피 조절하셔야 되고요. 네. 이번에는 케찹이요. 케찹을 넣고 소가 그려져 있는 네. 거라고 하셨죠? 네. 네. 왜요? 왜요? 아니, 소만 찾으려고. 아, 소만 찾으려고. 아마 그게 제일. 박영진 씨 생각이 납니다. 소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바베큐 소스를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그 소스는 굉장히 유명한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많이 쓰시는.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방금 딸기찜 네. 넣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네. 흑설탕이요. 아. 네. 예쁘게 담아놓아서 흑설탕 같이 안 보이는 그 흑설탕을. 원래 이제 유기농 설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함유가 됐는데 흑설탕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많이 걸르질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어두운 건데 네. 그 백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요즘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엄마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흑설탕을 이유로 같이 나오신 것 같아요. 유기농 설탕은 아니에요? 뭐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예. 평범한 뭐 설탕 정도 쓰시면은 유기농이랑 많이 가까운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올리고당이에요. 아, 단맛을 더 내주기 네. 위해서 올리고당. 윤기도 좀 나고요. 네. 그리고 얘는 디종 머스타드고요. 디종 머스타드요? 네. 프랑스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디종이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 네. 머스타드하고 네. 다른가요? 조금 맛이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집에 혹시 겨자 그냥 머스타드 양겨자 있으시면 써도 되고요. 네. 또 홀머스타드라고 해서 씨겨자 있거든요. 네. 그거 쓰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고기의 그런 누린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디종 머스타드. 네. 그 왜 옛날에 파스타나 스파게티 이런 거 딱 떠올리면은 그 이제 이태리 지역에 나폴리라는 지역이 딱 떠오르는 네, 시 있죠? 그런 네. 기억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디종. 머스타드의 본고장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명한 머스타드였는데 제가 몰라 뵀네요. 네. 이번에는 버터를 넣을 거예요. 아. 버터는 좀 더 풍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버터.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우스터 소스인데요. 서양의 약간 간장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쵸. 우스터 소스 넣어주시고. 저는 근데 정말 집에서 우스터 소스라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저희 라이브 마쇼를 하면서 우스터 소스가 안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양 쪽 요리를 하다 보면 거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장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아까 우리 방송에 우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우리 뭐 방송에서 K본부에서 봤지 이렇게 아는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 방송에서 우스터 소스랑 오이스터랑 이게 순간 발음이 잘못해가지고 우스타를 오스타라고 발음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오이스터는 굴소스고 우스타는 그 지금 방금 보신 이 소스인데 네. 그거를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스터 넣어야 될 때 오이스터 넣어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발음만 다른 나죠.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다진 마늘이요. 네. 다진 마늘 넣고요. 성격 나오십니다.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하신 분 없었죠? 그쵸. 제가 치우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생강가루요. 생강가루? 네. 뭐 생강 지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생강을, 가루를 내신 건가요, 직접? 직접 이제 말려서, 예, 건조기에 말려서, 그 다음에 분쇄기에 갈면은 되는데요. 뭐 귀찮으시면. 김고시 마셨어요. 귀찮으시면 네. 그냥 시판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 쉽게 구하실 가루. 수 있어요. 네. 감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푹 나서요. 후춧가루 좀 넣어줄게요. 네. 후춧가루. 네. 네.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월계수 잎을 좀 넣어줄 건데 얘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뭐 한 장에서 두 장인데 요는 지금은 이제 좀 크게 크니까 한 장만 넣어줄게요. 근데 전에도 네. 제가 월계수 잎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궁금했었는데 월계수 잎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넣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 음식에 넣는 향은요, 네. 향과 냄새의 정의는 냄새는 나잖아요. 네. 향은 은은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너무 향이 강해져 버리니까 지배가 돼 버리죠, 다 음식에. 적당하게 넣어주는
같은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화장도 너무 이렇게 덕지덕지 하면 이상하듯이 적당히 한 듯 안 한 듯 해야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CHK79님의 질문인데 누린내를 없애는 방법, 월계 수입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 우리 저 햇살마미님 얘기 먼저 들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일단 월계수가 좀 더 특이한 그 향을 좀 내주기 위해서 넣는 거지만 뭐 없으시면 굳이 한 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거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머스터드도 들어가고 다진 마늘도 넣었기 때문에 누린내 잡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뭐 집에 있는 허브 키우시는 거 있잖아요. 좋지. 그런 거 떼서 좋죠? 넣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네. 월계수잎만 이제 허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마늘 들어갔죠. 생강 들어갔죠. 얘들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도 맛이지만 역할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뭐 족발 삶고 이렇게 할 때 월계수잎 안 넣잖아요. 네. 근데도 냄새 안 나는 이유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식 그런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꼭 월계수잎이 아니더라도 잡내를 없앨 수 있는 많은 뭐 재료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소스를 네.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요? 요리 한번 끓여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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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CHK79님은 질문이 딱 질문 보면요. 네. 예리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가끔 음식을 하시는 분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네, 좀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는 듯한 질문 같아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소스를 끓이고 있는데 네. 잠깐 끓는 동안 이따가 바베큐니까 함께 곁들여서 먹을 웨지 포테이토를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딱 바베큐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가니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이드 메뉴라고 해서 네. 아,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사이드 네. 아, 네. 엄청 수준 높은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네 저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웨지 포테이토를 만들 건데요. 네. 일단 감자를 오늘은 껍질째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자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 껍질째 깨끗하게 씻으셔서 웨지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금과 이제 좋아하시는 허브 넣으시면 되는데 네. 오늘은 제가 로즈마리 하고요, 파슬리 넣었거든요. 네. 뭐 타임이라든지 오레가노라든지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집에 있는 거 넣으셔서 하시고 소금 넣어서 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좀 더 이렇게 고소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버터를 녹여가지고 여기 같이 버무려서 지금 양념을 해놨어요. 아~ 네, 그리고 버터는 어떻게 녹이셨어요? 전자레인지에서 한 20-30초 정도 녹이시면 되고요. 그게 좀 싫으시면 중탕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끓는 물에다가 좀 큰 볼에 이렇게 닦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도 아니,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 버터를 어떻게 녹여야 되지? 그래서 후라이팬을 해야 되나? 이랬는데 아니, 네. 품에 안고 있으면 녹아요. 또 이게 뜨뜻하면 아, 네. 품고 있어야겠네요. 아, 사람과 정성을 담아서 네. 실질적으로 버터 사용할 때 실온에 그냥 가만히 두면 그 실온 온도에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셰프분들도 네. 되게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라이프 굿 라이브 맛쇼.